아멘. 네. 또 부족한 저를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이 기도의 자리에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함께 동행하시는 운행하시는 역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모든 순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축복하시어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장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박완서 씨가 쓴 휴가라고 하는 글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름 무더위를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가게 됩니다. 산으로 바다로 마치 사람들이 썰물처럼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죠. 박완서 씨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름때가 되면 휴가철이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쏘아달리던 자동차들, 북적이던 사람들이 두문두문 오갈 뿐 자기 자신은 다른 데로 나가지 않고 그 텅 빈 도시 안에서 여름 휴가를 여유롭게 보내는 것들을 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도 상경에서 서울에서 한 1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공감했던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명절 때가 되면요, 서울 도시는 그 복잡함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물론 귀경길 고속도로는 복잡해지지만 제가 살던 사택 주변은 아주 쥐죽은 듯이 조용해집니다. 지난주 우리 한국은 추석 민속 대명절을 맞이했었습니다. 10여 일 동안의 긴 휴가 또 명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해외여행으로 나가고 또 많은 가족들이 고향을 향해 나아갔죠. 고향에서 자녀들을 맞이할 때에 그 부모님들의 가정에서는 지글지글 보글보글 맛있는 음식들이 만들어지고요. 자녀들과 또 친척들은 왠지 모를 그 설렘 때문에 먼 거리를 달려가면서도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고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달려가게 됩니다. 가을이 되면요, 제가 이제 추남이라 그런지 왠지 모르게 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변해가게 됩니다. 낙엽이, 우리 이 필라 지역이 참 낙엽이 좋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것만 보아도 왠지 모르게 저 마음의 휑한 느낌을 느끼고요. 또 지난주 추석이어서 그런지 한국에 두고 온 가족들, 또 그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제 마음, 또 그 그리움과 외로움, 그것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가족들과 함께했던 지난 그 추억들, 참 화목했던 부모님과 또 형제들 간에 또 우리 친척들 간에 아름다웠던 그 모습들, 그것들이 유독 유난히 올해에는 제 마음을 이렇게 터치하고 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고향을 떠나온 이민자들의 마음 늘 항상 한 구석에 한 켠에 그리움과 외로움으로 늘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제 마음이 조금은 회복되었던 것은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또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또 그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이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화목입니다. 하나님의 화목.
성경을 보면 내용은 이렇지 않습니까? 이민자의 눈을 바라보니까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부터 시작된 어쩌면 이민자들과 같은 삶, 자기가 처음 가졌던 땅, 처음 지녔던 소유했던 땅, 그곳을 떠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시작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시작되죠. 많은 신앙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다들 떠나갑니다. 소유했던 것, 가지고 있던 그곳을 떠나가서요, 그 객지에서 인생이 시작되고요, 그곳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인생이 시작되고 펼쳐지게 되죠.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삶의 여정이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죠.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목하셨더라라고 하는 그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의 상태가 한순간에 어그러지죠. 누가 개입됩니까? 사단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화목을 깨지요. 어그러집니다. 그것이 인류의 시작점인 그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되게 되죠.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고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예. 그 쫓겨난 인생들의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남자들은 종신토록 흙을 파야 하고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을 얻어야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인생들의 불행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이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아멘. 예, 분명 여러분들은 그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헌신의 자리, 순종의 자리, 이 화목의 증거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수고로도, 어떠한 헌신으로도 하나님과 결단코 우리의 행함으로는 화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기도를 오래 해서, 내가 성님과 헌신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이 노력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존 오웬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단어는 압도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쌍방적인 관계에서의 화목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관계로서의 화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화목하시게 하심에 동행하며 화목하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 예배와 찬양, 기도, 그리고 헌신과 섬김과 수고, 그 수고의 중심에 바로 이 모든 것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오직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노라.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깨어진 그 화목의 상태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회복이, 화목이 회복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을 계속 말씀을 봐보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의 정력, 우리의 영광, 우리의 수고,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오직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사는 인생들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 우리 안에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에 여러분들이 아까 아멘 하신 하나님과의 화목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22장 21절에 보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세 번째 욥에게 나와서 그 욥을 힐난하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스처를 취해라. 그래야 너가 지금 이 고난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엘리바스의 하나님과의 화목을 요청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의미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욥이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엘리바스에게 대답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어나나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도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가 무언가 수고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을 내가 붙잡을 수 없고 바라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게 나오리라. 오직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의 하심 속에, 그저 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나는 동참하고 동행하는 것 뿐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하시는 것,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 욥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방적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한 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신 것, 그래서 저주를 표현하는 나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신 것,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죄를 스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에게 죄를 삼으셔서 그를 십자가에 다시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셔서 그 공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예, 왜 하나님의 화목
말씀은 일방적입니까? 하나님의 오직 주권과 공의와 은혜가 그 화목하게 하심에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화목은 일방적입니까? 거기에서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수고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무죄함과 순결함이 그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흠이 없고 점이 없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다시 억울했던 화목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죄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저주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독립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과 순결함,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화목하시게 하심의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안에 뜨거운 예배 열정이 생기고 뜨거운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고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과 화목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로마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이든지 간에 서로 화목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우리가 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안에서 우리가 화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회복된 회복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 학교에서 늘 이런 요청을 합니다. 가정에 가훈을 좀 가져오라고요. 그럼 아버지께 요청을 해서 우리 가훈이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고 또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가훈으로 만들어서 붓글씨를 써갖고 갑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이런 화두를 가지고 옵니다. 화목한 가정이요. 이 화목이라는 것을 한자로 좀 풀어보면요 이렇습니다. 풍요로운 음식과 아름다운 음악이 어우러질 뿐 아니라 다정다감한 눈길이 오감을 말한다. 그러니까 조금은 느끼하지만 여기 느끼하게 쳐다보면서 음식과 또 아름다운 음악 속에서 정말 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 감미로운 선율을 집안에 가득 흐르게 하고 온 가족이 식탁 안에 앉아서요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누는 상태,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입가에 미소가 멈추지 않는 상태, 이것을 화목이라고 한자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렇게 풀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마치 천국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기에는 어둠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으로 울려 퍼지는 그곳, 네. 마치 천국을 회복하는 것이 화목한 가정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 화목한 교회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직장도 내 사업터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 그저 그림의 떡일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눈을 떠보면 뭐 새벽 기도를 다녀와 보면 네, 애들은 뭐 그냥 일어나서 고양이 세수하고 네, 그냥 입에다 넣기 바쁘고요 막 그리고 차를 스쿨버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점심은 어떻습니까? 아침은 그렇고 점심은 학교에서 급식을 먹습니다. 또 저녁은 뭐 또 서로 바쁜 관계로 또는 또 사역 때문에 예, 서로 예, 함께 식탁에 앉질 못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들은 아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화목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추석을 여러분 얼마나 한국에서 보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옛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요 얼마나 이 가슴이 풍성해지는지요. 예. 저희는 그래도 저희가 위에 고모님이 한 분 계시지만 저희 아버님이 9남매 가운데 둘째 장남이셔가지고 저희 집으로 이렇게 다 모이십니다. 모일 때마다 한 5-60명이 이렇게 모이셔요. 네. 그러면 이제 막 전 지지고 막 하면서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또 장손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끌고 어른들 앞에서 또 노래도 하고 또 찬양도 부르면서 장기자랑도 하면서 용돈을 받아가지고 또 그렇죠? 그리고 또 영화 이렇게 영화도 보러 가고 이 했던 아름다운 기억들. 그런데 요즘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네. 또 요즘 한국의 기사들을 보면 뭐 이 명절 중후군 해가지고요. 뭐 부부 싸움은 뭐 이런 말할 것도 없고 이혼까지 가는 상황들 이 명절 때문에요. 네. 요즘 이 시대는 화목을 깨트리는 마치 화목을 깨트리는 시대 같습니다. 뭐 얼마 전 우리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났던 그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 비참한 이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은요 뭐 자기 딸의 친구를 뭐 이 약을 먹여 갖고 죽이고 네, 산에다 매장하고 뭐 얘기를 읽어보니까 그 시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예, 성추행을 하고 이 온통 이 세상은요 지금 화목을 깨트리는 시대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는요 너희끼리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요. 하나님의 화목은요 일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 가운데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서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화목으로요. 그 화목을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서로 깨어져 있어야 한다.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수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세상은 이 화목을 깨트리며 나가고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옥하는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떨어졌는지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 죄악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너희가 성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지 너희의 믿음을 점검하라. 예. 세상이 화목을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져서 세상 사람들 간에 서로 간의 화목이 깨어지는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된 지체들이 믿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화목을 위해서 서로 몸부림치고 있는지 오래 참고 있는지 서로 귀히 여기고 있는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모습들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을 두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그 맛 아니겠습니까?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인내하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화목한 교회를 이루고 복된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는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잃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한 너희의 그 맛, 너희의 모습을 잃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로서의 너희의 모습을 잃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듯이 서로 화목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것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서로가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어그러졌던 그 회복이, 화목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증거가 삶의 자리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